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유니티 같이 배워보는 시간. 벌써 여섯 번째 시간 이제 맞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디터를 조금 더 익스플로러 하다. 이게 이제 목표네요. 이제 파운데이셔널 지금 우리 코스 밟아나가고 있는데 벌써 앞에 한 5개 정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 했었잖아요. 수정하는 거 하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 오늘 배우는 유니티 에디터 구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 또 코스워크 따라가는 거니까 해봐야 되겠죠?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가 돼 있고, 끝마치면 경험치 10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유니티 에디터의 윈도우들에 대해서 탐험을 하고, 그 다음에, 씬이라고 하는 씬 윈도우가 있었잖아요. 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씬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뷰를 바꾸는 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패키지가 있나 봐요. 요건 잘 모르는 거였다. 패키지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패키지를 이제 그더좀 인핸스 하는, 좋게 만드는 그걸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버뷰. 마이크로 게임에서 벌써 뭐 일부 피처들을 경험하고 시작을 해봤다. 이 튜토리얼은 이제 기초적인 기능, 유니티 에디트의 기초적인 기능을 알려주려고 한다. 뭐 단대 완료. 오케이. 다음, Before you begin. 만약에 그 마이크로 게임을 닫았으면 닫았지. Open it again. 다시 열래요. 네, 유니티 허브에서 다시 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네, 프로젝트 탭에서 다시 열라고 하네요. 열지 뭐. 열라고 하니까 또 열겠습니다. 어딨니? 네, 요거잖아. 열라고 하니 열어보죠. 더블 클릭. 잠시 시간이 걸리니까 포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유니티, 지난번에 마이크로 게임, 레고 마이크로 게임 했던 거 다시 돌아왔고요. 새 버전, 유니티 에디터에 새 버전이 등장을 했네요. 다운로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다운로드 설치하는 동안 또 잠시 포즈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불렀더니, 드디어 유니티 2020 LTS 버전이, 롱텀 서포트 버전이, 나왔네요. 저희가 이제 2019 요 버전 갖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아마도 튜토리얼도 이거에 맞게 업데이트 돼야 되겠지만, 업데이트 안 돼도 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최신 버전 깔고 하죠, 뭐. 네, 들어가서 보니까 뭐, 허브도 다운받아야 되고, 윈도우, 맥킨토시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할게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운받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컴포넌트 되게 많은데, 일단 저는 다 웬만하면 뭐다 하는 게 좋으니까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셀렉트 하는 것까지만 하고, 잠시 넘어갈게요. 리눅스 빌드? 아, 이런 거안 해도 될것 같아. 예, tvOS 빼고, 맥 빌드는 당연히, 웹 빌드 당연히 해야 되고, 매직립, 매직립까지, 매직립 뺄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 클로즈를 하니까 유니티를 바로 다시 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 허브 다시 나왔고요. 뭐 더블 클릭하면 될 텐데, 이때 버전을 우리가 2019년 버전 했었는데, 이걸로도 되려나? 해보죠, 뭐. 네, 더블 클릭. 상위 호환이 되겠죠? 네, 잠시 포즈. 네, 다시 떴습니다. 뭐, 2019년 버전, 2020년 버전이 동시 설치된 거라서 그런지, 뭐, 19년 버전으로 잘 떴고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지금 튜토리얼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띄웠고요. 네. 자, first impression. 유니티 에디터가 처음 로드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뭐이 비디오에서 지금 비디오 보여줄 건가 본데요. 우리 크리에이터가 자기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뭐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아, 뭐 사람마다 다른데요. 뭐 넘어가죠. 뭐어뭐 네, 이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컴포터블해질 거 이런 얘기 뭐그 대단한 얘기 아니니까 완료. 네, 그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
예, 이미 뭐 마이크로 게임 튜토리얼 하면서 많이 봤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구역을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저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 여기 파트, 이쪽 파트. 이게 클릭해서 뭐를 선택을 하면 이게 같이 나오죠. 여기 이쪽 파트가 있고, 이게 있고, 뭐 이쪽이 있고, 뭐 이쪽이 있고,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돼, 다섯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어디가 위에 있구나. 예, 다섯 개의 영역으로 돼 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씬 뷰하고 게임 뷰인데, 센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씬뷰이자 게임뷰잖아요. 우리가 플레이를 누르면 게임뷰가 됐었죠. 그래서 금방 뭐이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윈도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씬뷰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뭐 파라미터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뷰는 이제 플레이 누르면 게임뷰로 바뀐다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어라키 윈도우인데, 히어라키 윈도우가 요 왼쪽에 여기가 이제 히어라키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디터를 보면은 여기 왼쪽에 예, 요 파트가 히어라키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네. 히어라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월드에 수많은 그 객체들, 오브젝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레고 월드에서도 비헤이비어 브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게임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이 나뭇가지처럼 쭉 보여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히어라키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우리가 씬 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언제나 히어라키 뷰에 보인다. 이런 거고,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를 씬에서 삭제를 하면 히어라키에서도 이제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인데, 프로젝트 윈도우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윈도우는 다시 보면은 네, 여기 요 아래쪽 여기가 프로젝트 콘솔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가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올렸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쓸수 있는 여러 파일들, 주로 이제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찾아내서 이제 쓸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거고요. 마치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폴더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중첩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폴더를 갖다 만들어서 뭐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 이제 에셋을 거기에서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씬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마이크로 게임 이제 수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거 이그 프로젝트하고 히어라키 윈도우 사이에 차이점을 좀잘 이해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히어라키에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 씬에 있는 거의 모든 게임 오브젝트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윈도우는 그 씬에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에서 쓸수 있는 에셋들이 전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종류들인 거니까 프로젝트 윈도우에 그 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다음이 인스펙터 윈도우라고 하는 건데, 인스펙터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여기 요 파트가 인스펙터가 되겠습니다. 뭐를 딱 누르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스펙터는 그 게임 오브젝트 선택을 하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내용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 이제 이게 인스펙터가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씬뷰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또는 히어라키에서 선택을 하면, 인스펙터 안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볼수 있을 거고, 그 컴포넌트 안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성격이죠.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지난번 우리가 사이즈를 1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툴바인데, 툴바는 유니티 에디터 인터페이스의 제일 위에 있고요. 툴바 버튼을 이용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보는 뷰를 바꾼다든지, 플레이 모드를 스타트하고 스탑하고 이런 게 이제 툴바라는 거죠.
위에 여기 이제 똥내그 툴들 이렇게 보이죠?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눌렀던 플레이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콜라보레이션, 뭐 카운트 레이어 뭐 여러 개가 있네요. 이 툴바들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이제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에디터 레이아웃. 툴바에서 레이아웃 메뉴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된 에디터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당신한테 편한 레이아웃을 써라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진짜 익숙해진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좀 편하더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쓰면 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만들어준 레이아웃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여기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만약에 컴포넌트 이렇게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은 히어라키 바로 옆에 인스펙터를 붙이는 게좀더 편할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환경 디자인 그러니까 씬이나 이런 것들의 작업을 굉장히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씬 뷰를 최대한 크게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작업하는 그것에 편하게 좀 레이아웃을 바꿔 쓰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단계를 완료함.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안에서 씬을 사용하는 방법. 유니티 에디터는 대부분 이제 씬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씬들은 그 일종의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덩어리로 보고 있네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씬을 갖다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각각 디스크리트는 각각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인데 각각 떨어져 있는 경험으로 봐라. 이게 참 묘한 표현이네요. 씬이 일종의 경험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에서 하나의 레벨이 분리된 씬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씬 하나를 끝냈다는 것은 그 씬이 그 레벨 하나를 끝내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게임에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게임의 메인 메뉴는 또 다른 거다. 이런, 그러니까 그 씬을 게임으로 동일화하지 말라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는 하나의 씬을 가지거나 또는 more than a hundred, 그러니까 수백 개 이상의 씬을 가질 수도 있다. 그 프로젝트의 복잡도라든지 범위에 따라서 뭐한 개일 수도 있지만 수백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걸 쓸 것인지는 이제 본인이 잘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게임에서 이제 그 우리가 봤던 씬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에셋,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을 선택하고 씬들을 선택했었잖아요. 이 씬들에서 그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씬들을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고 마이크로 게임 같은 경우엔 8개의 씬이 있대요. 하나의 씬은 에디터, 우리가 쓴 인에디터 튜토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그 하기 위한 씬이고, 그 다음에 3개의 메뉴 씬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마이크로 게임, 예제 씬이 있어서 8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크로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씬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8개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스가 좀 진행이 될 때, 3D라든지 2D 이런 거할때 아마 우리 자신의 씬을 처음부터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가서. 프로젝트 씬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튜토리아, 우리가 레고의 씬이 여기, 씬즈가 있잖아요. 씬즈 들어갔더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네. 이건 아마 더 늘어난 거 아닐까요? 튜토리얼 할 때에 비해서. 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 씬은 아마 레고 튜토리얼 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단계 완료됨 하고요. 그다음에 씬들을 한번 왔다 갔다 해봐라. 예, 이미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진 않을게요. 내비게이션을 그 우리 마이크로 게임 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팬이라고 하는 거는 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걸 이제 팬이라고 하고, 줌잉 인앤 아웃을 할 때는 매킨토시 OS는 옵션, 윈도우에서는 알트 키를 누르고 라이트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줌인 줌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Alt나 옵션을 누르고 레프트 클릭을 하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 뺑뺑 돌리는 어떤 그런 그게 될 것이고, 당연하게도 2D 모드에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포커스 모드는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F를 누르면은 아마 선택되는 것 같고요. 씬 뷰에 커서가 없으면은 프레임 셀렉트가 아마 안될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팬이라고 하면 이게 팬이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로테이트 하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하는 것이 이제 팬이겠죠. 예, 이게 줌인 줌아웃은 아래 위로 하는 걸로도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옵션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아래 위로 또는 좌우로 카메라 씬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클릭을 해서 움직이면 뭐 네,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뭐 이건 뭐 해보면 금방 아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포커스 F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씬 뷰에 지금 들어가 있고 커서 안에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죠? F. 아, 이게 프레임을 보는 그 월드를 한꺼번에 바깥에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네요. 이거구나. 예, 또, 예, 네, 이거네요. 네, 처음 알았네요. 월드가 저렇게 생겼었군요. 그다음 F를 누르면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스루 모드라는 걸 이용해서 씬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거는, 1인칭 형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건가 보네요. 예, 뭐, 보통 굉장히 많은 게임에서 하는 건데, 이걸 하는 방법은,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WASD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뷰를 이제 움직이고 Q와 E를 이용해서 뷰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더 빨리 움직이려면 Shift를 눌러라라고 돼 있네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단계를 완료됨으로 표시. 뭐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그다음 이제 패키지에 대한 이해를 드디어 이제 모르는 게 나왔네요. Introduction to Package.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티 에디터의 다양한 피처를 증강시켜주는 그런 종류다. 뭐 설치하는 그런 종류가 있나 보네요. 이미 빌트인 패키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가 커스텀 에디터 셋업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패키지라고 돼 있는 것들은 유니티 에디터 바깥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다운로드 받는 사이즈를 좀 줄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할 때 넣어라 뭐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나 뭐 놓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그 우리 코스에 나중에 꼭 필요한 패키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 설치하는 걸 알려줄게. 지금 기본 설치할 때는 안 설치돼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2020 버전 하면서 꽤 설치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없으려나 한번 보죠. 네,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패키지 매니저 윈도우를 통해서 설치를 할 거다. 그리고 리무브도 할수 있고 업데이트도 할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은 탑 메뉴에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골라라.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윈도우가 어딨냐? 여기 있다.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있네요. 패키지 매니저. 네. 이렇게, 네, 패키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네, 그래서, 디폴트로 유니티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건데, 지금 가능한 다양한 패키지들을 다 보여줄 거고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보일 거야. 되게 많네. 아까 전에도 2D 애니메이션 이게 제일 먼저 설치돼 있었는데, 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중에 특별한 패키지가 필요하면 그 중에서 네가 알아서 설치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 같고요.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넘어가야,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려주겠죠? 코어 에디터하고 패키지에 필요한 것들, 이상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툴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시픽 패키지, 마이크로 게임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스페시픽 패키지를 보자라고 해서 in the left hand corner 윈도우의 왼쪽에 보면은 패키지 스컵에 다운 드롭다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in 프로젝트라서 유니티 레지스트리가 아니라 in 프로젝트에 있는 걸볼 수가 있나 봐요. 이제 또 해볼게요. in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마이크로 게임에 필요했던 것들 지금 현재 프로젝트와 관계된 것들을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Double check that you have package to help your share.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쉐어할 때 지난 시간에 WebGL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WebGL 같은 경우에는 WebGL 퍼블리셔 패키지가 있어야지 이제 퍼블리싱을 이제 발행을 할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게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됐겠죠.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WebGL 퍼블리셔 패키지가 없다, 그러면 설치를 해라. 아, 우리는 있으니까 뭐 발행이 됐겠지. 그래서 인스톨이 컴플리트 되면 패키지 매니지 윈도우를 닫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볼까요? 네, 여기 있는데 웹 퍼블리셔라고 그랬죠? 아, 프로젝트를 보라고 했잖아 먼저. 레지스티가 아니고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 네, 프로젝트로 하니까 확 줄었죠? 여기에 웹지에 퍼블리셔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돼 있으므로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매니저의 에셋들. 또 다른 패키지 매니저의 되게 좋은 피처는 마이 에셋이라고 하는 섹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대신에 마이 에셋을 선택하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 게임 안에 있는 에셋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이제 제가 어디서 딴 데서 임포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것들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in 프로젝트가 아니고 my asset 그랬더니 패칭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이 게임 퍼블리시 하면서 봤더니 공짜로 주는 에셋들이 두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더니 나이트 킹덤하고 스페이스 카뎃이라고 하는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제가 아직 임포트는 안 했지만 이거를 나중에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고요. 이제 단계 완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의 팁과 트릭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유니티 크리에이터 한 분이 또 어떤 팁과 트릭이 있는지 알려줄 건가 봐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래도 이건 좀 보죠. 네, 팁과 트릭 한번 제가 잠깐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그냥 이것저것 잘 활용하면 좋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 완료입니다. 네, 그러면 써머리.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유니티 에디터의 이해도를 되게 높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패키지 매니저 가지고 설치하는 거. 뭐 사실 웹젤 퍼블리셔 설치하라는 거였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건 없었고요. 이제 실세계에 들어가서 너의 퍼스널 트레이닝 패스웨이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볼 시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 완료. 네, 또 10포인트 먹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스타트 크래프트 크리에이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로써 이제 완료했다. 뭐 사실 뭐 마이크로 게임 어느 정도 고치고 뭐 에디터에 익숙해지는 정도였지만 여튼 뭔가 한 단계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완료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프로젝트 스타트 크리에이팅 이게 이제 하나가 끝난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드디어 넘어갈 때가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수 있는지 또 다음 시간 저하고 같이 유니티 배워보는 걸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